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는 축이 평행할 때 사용하는 기어에 대해서 알려드렸었잖아요. 네, 지난번에 알려주신 건 평기어와 헬리컬 기어였잖아요. 평기어는 박수를 이렇게, 헬리컬 기어는 박수를 이렇게 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해서 평기어는 상대적으로 소음이 크고 헬리컬 기어는 상대적으로 베어링 선정이 어렵다라고 알려주셨죠. 오, 맞습니다. 정리 깔끔하니. 드디어 세번 만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합니다, 윤주.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떤 내용을 알려주실 건가요? 예, 이번에는 기어의 축이 평행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그런 기어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설계를 하다 보면 축이 평행하지 않을 때 어떤 기어를 써야 하는지 정말 어렵습니다. 한번 자세히 좀 알려주시겠어요? 예, 축이 평행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어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베벨 기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베벨 기어는 기어 자체가 일반적인 평기어나 헬리컬 기어와 다르게 기울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 기울어진 두 개의 기어가 이렇게 맞물려서 동력을 전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이 평행하지 않고도 이렇게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어입니다. 오, 신기하네요. 그럼 이 베벨 기어도 평기어나 헬리컬 기어처럼 종류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베벨 기어도 평기어와 유사하게 이렇게 이빨이 직선인 형상을 가지는 베벨 기어를 직선 베벨 기어라고 하고요. 헬리컬 기어처럼 이렇게 휘어져 있는 베벨 기어를 스파이럴 베벨 기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벨 기어는 기어 자체가 기울어져 있고 기울어져서 서로 만나 있기 때문에 축방향 하중이 직선 베벨 기어나 스파이럴 베벨 기어나 모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선 베벨 기어가 딱히 어떤 스파이럴 베벨 기어에 비해서 강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과거에는 기어 가공 기술이 좋지 못할 때 직선의 이빨의 모양을 가공하기가 쉬워서 직선 베벨 기어를 많이 사용했고요. 이제 요즘에는 기어 가공 기술이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이런 스파이럴 베벨 기어에 대해서 가공을 못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거의 모든 베벨 기어의 경우에는 스파이럴 베벨 기어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베벨 기어는 스파이럴 베벨 기어만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스파이럴 베벨 기어도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뉠 수 있는데요. 이 기울어진 그 이빨의 기울어진 정도에 따라서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단 이 이빨이 20도에서 40도 정도 기울어져 있으면 그냥 일반 스파이럴 베벨 기어라고 하고요. 이 기울어진 정도가 이제 제로라면 제롤 베벨 기어라고 합니다. 제롤 베벨 기어 이름이 참 특이한데요? 그럼 제롤 베벨 기어랑 스파이럴 베벨 기어랑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예, 스파이럴 베벨 기어는 회전의 방향에 따라서 축방향 하중이 달라집니다. 정방향으로 회전할 때 베벨 기어 두 개가 멀어지는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면, 역방향으로 회전할 때는 베벨 기어 두 개가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힘을 받는 것이지요. 하지만 제롤 베벨 기어는 회전 방향에 상관없이 기어 두 개가 항상 멀어지는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이 방향의 변화에 따라서 베어링 선정이 또 달라지는데, 제롤 베벨 기어가 조금 더 베어링 선정에 여유가 있습니다. 아, 제롤 베벨 기어가 스파이럴 베벨 기어에 비해서 힘 방향이 달라지지 않아서 베어링 선정도 여유가 있고 소음도 유사할 것 같고. 그럼 제롤 베벨 기어를 많이 쓰겠어요? 예,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롤 베벨 기어가 만들 수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가장 큰 단점이에요. 뭐, 그래서 아직까지는 일반 스파이럴 베벨 기어를 사용하는 기계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베벨 기어를 쓸 때는 스파이럴 베벨 기어를 쓰는 게 가장 좋겠는데요? 오, 점점 똑똑해지는군요. 여러분들이 베벨 기어를 만약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뭐, 제롤 베벨 이런 거 말고, 그냥 일반 스파이럴 베벨 기어를 쓰세요. 제롤 베벨은 조금 더 실력이 향상되고 나면 그때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축방향이 서로 다를 때, 평행하지 않을 때 적용하는 기어에 대해서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축이 기울어진 위치 말고 그 수학적으로 꼬인 위치라고 하죠. 이럴 때는 어떤 기호를 쓰나요? 예, 뭐 꼬인 위치, 이렇게 꼬인 위치일 때 사용하는 기어들은 좀 다양하고 또 복잡하기도 한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웜 기어나 하이포이드 기어 정도가 이제 그런 상황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기어들은 동력 전달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를 요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다루지 않을 거고요. 그런데 꼬인 위치에 만약 있는 상황일 때 기어를 써야 한다면 앞서 배운 편기어와 베벨 기어를 잘 조합하면 기어로 동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기어와 하이포이드 기어에 대해서도 궁금하지만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조금 더 기계 설계에 대해 잘 알게 되었을 때는 꼭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기어를 설계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